벌써 드라마 지금 포스터다. 오, 포스터. 신작 들어가나 봐. 말 찾는 남자다. 오, 표정이 멋있다. 옷을 빌려올 게 아니고 저는 얼굴을 빌려올 거. 분위기. 분위기가 좋네. 그쵸? 와, 이거 느낌 좋다. 어, 좋아. 그리고 뒤로 와서 말 사이에 자기 얼굴이 나오게 해볼게. 오, 일로 들어가봐. 좋다. 오우야, 화보 같다 진짜. 좋아요. 어, 분위기 있다 그거. 어? 아까 그 포즈 저거잖아. 머리를 이렇게 앉는. 오. 해놓고 되게 많이 찍는 거 같지 않아? 그치. 한 번만 이제 느낌이 딱 들면 좋은데. 어, 좋아, 좋아. 경험자가 좀 많이 다르긴 합니다. 많이 찍어봐가지고 표정이 바로바로 나오네요. 어, 좋아. 아, 우스워져진 눈빛, 약간 쓸쓸한 감정을 표현하고 싶다. 뭔가 좀 여러 가지 감정이 느껴지네요. 우수가 느껴지네. 쓸쓸함, 가을에. 좋다. 약간 말과 묘한 관계가 조금 어떤 관계일지. 말을 보내주는 느낌이 들지 않아? 마지막 식사를 먹이는 듯한 느낌. 잘 부탁해. 아, 예쁘다. 아, 예뻐. 아이. 이제 말을 딴 사람한테 보내주는 느낌? 마지막 식사를 먹이는 듯한 느낌. 미안. 미안해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. 이 사진의 포즈는 저 말의 다리와 선우 씨의 저 손 느낌이, 그 순간적인 그 느낌이 되게 두려움이죠, 두려움. 진짜 그냥 새 드라마 포스터네. 야, 진짜 드라마 포스터 같다. 뭔가 굉장히 사연 있어 보여, 두 관계가. 내가 딱 원하는 대로 나왔어. 아련하게, 쓸쓸하게. 이거, 선생님, 이거 제목은 뭐예요? 슬픈 로망스라고 전했어요. 아, 슬픈 로망스.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, 뭐 이런 거야? 뭐 그런 거죠. 약간 사연 때문에 뭔가 서로를 보내줘야 되는 그런 느낌이 든다. 이거 되게 슬프다, 그냥. 네 머리 위에 저 제목이 딱 들어가면 진짜 드라마 제목이나 뭐 이런. 오. 하, 영화나 뭐. 하, 하. 어? 어? 뭐야? 어. 모두 별이 될 수 있다면. 어? 아, 그래, 나 이게 너무 있었어. 와, 이거는. 와. 근데 이거 다 마음에 들어. 이거 너무 멋있어. 너무 멋있어.